자, 이번에 소개할 향수는 국민 향수죠. 향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어디서 봤을 법한 그런 향수입니다. 이름은 존 바바토스 아티산. 그러니까 브랜드는 존 바바토스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향수가 나오는데 이 향수 이름이 아티산이에요. 아티산.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아티산이라고 하지 않고 브랜드명까지 합쳐가지고 존 바바토스 아티산, 이게 하나의 명사가 됐죠. 제가 이거 한 찾아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2012년에 올라왔던 글을 보니까 그때도 이미 이 향수를 베스트셀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국민 향수가 된 지 10년이 넘었다. 2024년인 지금,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과연 이 국민 향수라는 타이틀이 유효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유명한 작품들은 어느 정도 짝퉁 걱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자기가 이런 거 구별할 줄 모른다, 구별하기 힘들다 이러면은 그냥 올리브영 있잖아요. 전국에 시골에도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올리브영. 거기서 사시던가 아니면 백화점. 백화점은 잘 없었던 것 같고 올리브영. 올리브영이 확실히 정품이고요. 근데 올리브영까지 가기 귀찮다 이러면은 인터넷으로는 이제 무신사가 거기에 이제 정식 수입 업체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품입니다. 일단 정품 특징은 여기 한글 스티커가 이렇게 있거든요. 존 바바토스 아티산 오드 투알렛 적혀있고 여기 사용기한이 적혀있어요. 제 거는 2028년 3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조일로부터 5년인데 그거는 이제 한국 이제 화장품 법 때문에 이제 보통 5년을 잡고 관리 잘하면 뭐 5년, 10년, 15년 지나도 멀쩡합니다. 이거는 그냥 법 때문에 정해진 거니까 뭐 꼭 지났다고 해서 바로 식품처럼 버려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정식 수입업체는 CEO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입니다. 이 수입업체가 확실히 이제 정품 수입하는 곳이고요. 미국에서 만들었다 나오고 엘리자베스 아든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엘리자베스 아든은 그린티로 유명하죠. 녹차향. 근데 보통 이런 게 많습니다. 자동차도 뭐 자동차나 공산품도 이름만 빌리고 다른 데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향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품 새 거는 이렇게 밀봉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사용시 교환 반품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환 환불 불가. 떼볼게요. 떼면 이런 모양. 열면 짜잔. 다들 이거 어디서 한번 보셨죠? 디자인이 요즘 향수랑 비교했어도 디자인이 참 유니크합니다. 이게 맞다. 정품은 여기 또 한글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사용기한 적혀 있고. 아무튼 뭐 요즘 나오는 일반 향수 그리고 뭐 패션 향수든 니치 향수 이런 거 다 통틀어서도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 눈이 가는 디자인, 예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그냥 유리로 돼가지고 끝나는데 얘는 유리에다가 이렇게 볏짚 같은 거 직물로 딱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하얀 모래사장 위에 파라솔 꽂고 의자 펼치고 누워가지고 칵테일 마시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향수거든요. 그리고 향수 뚜껑이 막 플라스틱이거나 그냥 좀 잘해봐야 유리인 경우가 많은데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수를 조금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뚜껑이 금속인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플라스틱이 많고 좀 잘해야 유리거든요. 근데 이 존 바바토스 아티산은 꽤 저렴한 향수임에도 불구하고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단가가 나갈 거거든요. 그냥 유리만 해도 단가가 있는데 직물로 했고 직물로 이렇게 촘촘하게 다 꽈배기 형식으로 해놨고 뚜껑조차 그냥 플라스틱이 아닌 그 느낌, 전체적인 느낌 살리기 위해서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향수가 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이제 이 안에 있는 향수 향이겠지만 저는 그 향수만큼이나 중요시하는 게 이 향수병 디자인이거든요. 향이 좋더라도 향수병 디자인이 좀 별로면은 좀 손이 안 가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마트 가면 이제 과자 많이 팔잖아요. 과자 내용물 똑같더라도 포장 디자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구매 욕구가 달라지는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물인데 겉을 어떻게 포장하냐에 따라서 그 구매욕이 달라지는데 이 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향수를 넣더라도 겉에 디자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뿌리는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또 향수 시장이 또 신기한 게 막 수십만 원 하는 향수도 싸구려 플라스틱 캡을 쓴다거나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플라스틱 정말 많이 씁니다. 비싼 향수더라도. 그 이 향수병에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브랜드가 많아요. 그런데 이 존 바바토스 아티산은 국민 향수 그리고 저렴한 향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향수병 단가에 아끼지 않았다. 이거에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열면 이렇게 금속이 이렇게 있고 안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덧대어져 있고요. 분사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어디서 이제 친구 집에 가든 어디 뭐 올리브영에 가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정말 유명한 디자인이죠. 향수를 뿌리기 전에 향수를 왜 뿌릴까요? 향수는 이제 가장 원초적으로는 이제 향을 내기 위해서 뿌리는데 나한테 향이 나기 위해서 뿌리는데 그 이후에 향수를 뿌린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다른 사람하고 연관됐다고 생각해요. 타인, 나 자신과 타인 설명하기 어려운데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A에는 아무런 향이 없는데 B에는 좋은 향이 나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향이 난 사람한테 더 생각이 나고 눈길이 가거든요. 물론 이제 아무 향이 안 나는 이제 무향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분명히 이제 향에 민감한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말이에요. 향으로 인해서 사람이 좀 달라 보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향수의 존재가 꽤 크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향수 좀 뿌려보신 분들은 향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분자가 뭐 점막에 닿아서 뭐 향으로 전달된다 뭐 이런 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향이 가지는 위력,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향수를 뿌리다 보면은 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갈 인연도 뭐 좋게 맺어진다거나 이제 좋은 에피소드가 생기는데 꼭 그 에피소드뿐만이 아니라 이 향이라는 게 뭐 자신의 감정을 좀 좌지우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환경, 평범한 풍경, 평범한 장소도 이 향에 의해서 그곳의 공기가 달라진다거나 내가 느끼는 감정,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향수 하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꽤 향수라는 게 꽤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향수를 이렇게 쉽게 내 몸에 잠깐이나마 가질 수 있다면은 저는 그걸로 참 효과적인 아이템이라 생각하거든요. 자, 발이 길었는데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새 거는 처음에 안 나옵니다. 한 몇 번 더 눌러야 나와요. 처음에 이제 굉장히 약간 과즙인데 상큼한 느낌의 귤향이 나거든요. 귤향. 이게 무슨 귤향이냐면 그 겨울에 어릴 적에 보면 겨울에 막 집에서 귤 까먹잖아요. 귤 과즙 향이 나요. 근데 그 귤 과즙 향의 100%가 아니라 그 귤 과즙 향이 한 80%? 나머지 20%는 약간 유럽 느낌? 이거는 한국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유럽에서 재배한 귤 냄새? 귤 향이 나는데 이게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한 느낌을 냅니다. 근데 이 향수가 좀 대단한 게 제가 이 향수를 10년 전에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22년 12월에 한번 구입했었고 그 다음에 좀 쓰다가 이제 누구 줘버렸는데 그리고 또 다시 구입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향수를 10년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한참 뒤에 구입한 이유가 얘 타이틀이 국민향수잖아요. 국민향수라고 하니까 사람들 많이 사고 얼마나 많이 뿌렸으면 국민향수가 됐을까. 저는 약간 그게 싫은 거예요. 남들 막 다 막 대중적으로 뿌리는 향수를 나는 나만의 향을 갖고 싶은데 국민향수로 저 똑같은 약간 사람이 되는 느낌이라서 근데 막상 국민향수라고 해서 뭐 뻔한 향? 뻔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제가 풀어보니까 너무 향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참 눈과 코가 높구나 싶을 정도로 안목이 대단하구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향이 좋으니까 국민향수가 되지 싶을 정도로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평범하다거나 뭐 흔한 향?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가격에서 어떻게 이런 향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향이 정말 좋습니다. 아 이래서 국민향수구나 싶을 정도로 향이 좋아요. 귤 향이 나는데 우리가 어릴 적에 기억에 남은 그 귤 과즙? 겨울에 귤 까먹는 과즙 그런 느낌이 나긴 나는데 여기에 약간 유럽 느낌을 좀 한 스푼 더한 그런 약간 상쾌하고 히트러스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누구에게서 이 향이 난다면은 매일매일 옷을 세탁해가지고 잘 말려가지고 입을 것 같고 샤워도 매일매일 할 것 같고 몸도 깨끗하고 땀냄새도 안 날 것 같은 약간 그런 사람이 연상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 향이 보통 이제 향수라는 게 자기에게 맞는 향수도 있지만 아 이 향은 이제 누군가는 싫어하겠다 약간 이런 호불호가 느껴지는 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향은 물론 이 향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한 95%는 그냥 뭐 다 좋아하지 않나 위험한 향일 수가 없는 대중적으로 누구나 무난하게 다 좋아할 만한 그렇게 위험 요소가 낮은 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방금 그 상쾌하고 약간 청결한 느낌의 귤과즙 향이 톤이 좀 낮아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높았다가 한 5분만 지나면 톤이 조금 낮아집니다. 이러면서 약간 달콤해지고 꽃향도 나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꽃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향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극한다거나 진하거나 무겁거나 이런 향수가 절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은은하다가 톤만 낮아지면서 계속 그 향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한 30분 지나면 이제 머스크 향으로 나는데, 보통 머스크를 약간 답답한 향? 무거운 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머스크도 있는데 진하고 무겁고 거부감 있는 그런 호불호가 높은 머스크 향도 있는데, 반대로 가볍고 은은한 머스크 향도 있거든요. 아티사는 그 가벼운 머스크 향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존바부토스 아티사는 시트러스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호불호가 거의 없는 상쾌하고 청결한, 상대방에게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거의 없는, 뭐 언제 어디서나 뿌릴 수 있는. 근데 시트러스 향수라고 해서 겨울은 못 뿌리지 않냐 할 수 있는데, 특정 계절에만 뿌릴 수 있는 향수는 이제 국민 향수라는 칭호가 붙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산품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올라운드 스타일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특정 계절에만 뿌릴 수 있으면은 약간 국민 향수가 되기 어렵겠죠? 정말 혹한기, 추운 겨울에 이제 야외에서 이 향수의 향 역할을 거의 못할 것 같긴 한데, 보통 그래도 겨울에 따뜻한 차 안에 있다던가 히터튼, 그다음에 뭐 난방이 돌아가는 건물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난방하는 곳 공간에서 이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난다면 전 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수는 어디서나 뿌려도 되고, 그냥 뿌리고 싶을 때 장소도 딱히 뭐 구애받지 않는, 밥 먹을 때 어떤 향이 나면은 이제 밥맛 떨어지는 향수들이 꽤 있어요. 밥맛을 방해하는. 근데 이 정도면은 딱히 뭐 향이 난다고 해서 뭐 밥맛을 떨어뜨린다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향수가 이제 향수를 좀 즐기다 보면 이 향수 디자인만 봐도 아 어떤 향이겠구나, 어떤 분위기겠구나 대충 알 수 있는데, 이 향수는 딱 디자인 값을 합니다. 딱 약간 감성 있고 약간 보헤미안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해변가에 그런 약간 자유로움,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인데, 향도 똑같습니다. 이게 뭐 한쪽으로 크게 치우쳤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한 거다 무거운 그런 향이 아니라 정말 가볍고 상쾌하고 은은한, 그러면서도 약간 천연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누구에게나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 자체 느낌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뿌려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젊은 남자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 지속력은 제가 봤을 때 한 피부에는 한두 시간 오래 유지가 안 된다 싶으면 한 시간밖에 못 가고요. 옷에 뿌리면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 줬던 이유가 지속력 발향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냥 넘겼는데, 다 완벽한 향수는 사실 없죠. 뭔가 좀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는데, 이 향수는 약간 지속력이 안 좋아서 방출을 했더라도 다시 찾게 되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매력은 일단 향 자체가 좋으니까 뭐 지속력이라던가 발향력이 안 좋아도 감내할 만한 그런 밸런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한 병 구입해가지고 나만의 향수로 뿌리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량은 125ml고요. 125ml, 보통 요즘 향수들이 뭐 70ml, 100ml로 많이 나오는데 125ml면은 꽤 가성비도 좋죠. 한겨울은 뭐 겨울에 어울리는 향수가 있으니까요. 뭐 겨울에 맞는 향수 하나 사셔도 되고요. 근데 봄, 여름, 가을은 이 향수 뿌리기 좋은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목이나 이렇게 옷에 이렇게 두세 번 정도 뿌려주면 뭐 아침에 뿌리면 뭐 정신까지는 충분히 유지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랜만에 향수 리뷰를 했더니 무슨 말을 막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영상 찍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야지 이랬는데, 막상 녹화 버튼 누르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4년에도 국민향수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충분히 된다. 국민향수라서 큰에 빠진 향이 아닐까 싶었는데 웬걸, 향이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향수병의 단가를 많이 차지하고 가격도 낮은데 향까지 좋아요. 이거는 사실 값비싼 니치 향수들이 해내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 가격엔 참 저는 약간 기적같은 향수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인 정서에도 맞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격도 싸고 용량도 많고 향수병 디자인도 좋고, 뭐 지속력이나 발향력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향수입니다. 이번 향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엔 무슨 향수 리뷰를 할까요? 형체적인 향수 하나 더 가지고 있거든요. 짜잔, 디자인이 비슷하죠?
얘가 존 바바토스 아티산, 얘가 존 바바토스 아티산 퓨어, 뒤에 퓨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차이점이 꽤 많은데, 이 그냥 아티산은 이렇게 촘촘하게 직물로 짜여 있잖아요. 근데 아티산 퓨어는 약간 이렇게 안에 유리병이 빈틈이 많아가지고 유리병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티산은 여기가 금속이었다면, 여기 아티산 퓨어는 약간 나무?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약간 바닥도 그냥 아티산은 뭐 바닥에 얇은 종이? 이거 말고 없는데, 아티산 퓨어는 해변가에서 떠내려가는 약간 그런 나무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향 차이는 이거는 좀 여름 느낌에 가까운데,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